마마무는 오늘 6일 공식 SNS를 통해 7번째 미니앨범 레드문, 레드문 솔라의 개인 콘셉트 포토를 공개하며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개된 사진 속 솔라는 누드톤 컬러의 홀터넥 크롭탑에 시폰 스커트로 청순하면서 섹시한 매력을 드러냈다. 머리카락을 들어 올리며 어딘가를 향한 도발적인 눈빛이 눈길에 시선을 집중된다. 특히 군살 없는 매끈한 허리라인과 탄탄하고 건강한 무결점 몸매가 더욱 강조되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더욱이 솔라의 개인 콘셉트 포토는 이전에 공개된 레드 콘셉트의 화사, 문결과는 사뭇 다른 청순하고 섹시한 모습으로 새 앨범 레드문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2018년 화려한 사계절을 담은 포시즌 보컬러 프로젝트를 가동한 마마무는 올해 3월 옐로우 플라워에 이어 7월에는 새 미니 앨범 레드문으로 마마무의 두 번째 컬러 레드를 예고했다. 레드문은 문별의 상징색인 빨간색의 문별을 뜻하는 문, 달을 합한 것으로 여름과 닮은 마마무의 정열적인 매력을 담은 앨범으로 무더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한편 마마무는 16일 오후 6시 7번째 미니앨범 레드문을 발표한다. 네티즌들은 각종 SNS와 포털 사이트를 통해 16일 기대된다 하트 마마무 파이팅, 얼굴 몸매 노래 유머 다 갖춘 솔라 예쁘네요, 와 눈빛화. 이번 컴백 완전 기대 중, 솔라 마음도 너무 예쁜 것 같음, 믿고 듣는 마마무. 이번엔 어떤 곡일지 정말 기대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